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한국발효술교육연구원이라는 수제맥주하고 전통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비들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도대체 어떤 술을 드셨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로 보는 선비들의 상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술을 이야기하면은 풍류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풍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우리 조상들이 어떤 술을 마시고 어떤 놀이를 즐겼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의 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희 전태구 시장. 아마 한국의 술에 대해서는 이 책만큼 좋은 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책에서 그 이상희 전태구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한 고을의 정치는 술맛으로 알고 그 한 집안의 그 일은 장맛으로 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정치 수준까지 이제 감내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게 술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옆 마시엘 모스라는 프랑스 사회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음식 문화에 압축되어 있다. 그 음식 문화의 대표적인 게 술이거든요. 술을 마시는 그 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독작은 혼술입니다. 혼술. 서양에서는 특히 그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펍이나 뭐 독일은 비어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데서는 혼자 자작하는 그 술 문화입니다. 저희도 조상 선비들도 일부 독작을 즐기긴 했거든요. 그거는 딱 그 조건이 있습니다. 명절 때 친구나 뭐 다른 분을 만날 수 없을 때 독작을 즐겼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혼술을 즐기신 거거든요. 그리고 약으로 약주를 많이 드셨거든요. 그 약주는 반주로 식사 때 한두 잔 드시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술을 하셔야 되거든요. 대작은 중국의 술 문화가 대표적입니다. 일부 러시아나 그 동구르파 쪽에서도 이런 문화가 남아 있는데 원래는 건배 문화는 바이킹 쪽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술잔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술이 섞여야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대작하는 것은 남을 의심하는 문화입니다. 그럼 수작은 이제 갚을 숫자를 쓰거든요. 딸을 작자하고 이제 쓰는데 앞에 앉은 상대가 술을 따라주면은 나도 한 잔 따라주면서 갚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작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서로 잔을 주고받으면서 눈빛을 마주치고 대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문화거든요. 우리나라 수작 문화는 잔이 비면은 자기가 따르지 않습니다. 남이 따라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 이거는 집에 가라는 이야기다. 보통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희들 조상들은 공공례라는 의식을 그 술자리를 많이 했거든요. 큰 대포잔에 한 가득 술을 부어놓고 그 잔을 돌려가면서 마시는 게 이제 공공례입니다. 이게 큰 잔을 보통 대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대포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서민적인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원래 대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대포에서 대포지교라는 말이 나왔는데 원래는 그 결속력이 굉장히 강한 보부상들 사이에서 이 큰 잔을 돌려 마시면서 그 상호 협력심도 이루고 믿음도 같이 뭐 공유하고 그랬던 문화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조선 초기의 삼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부 기관이었거든요.
교서관은 서적 인쇄하고 도서를 반포하는 기관이었고요. 예문관은 주로 이제 국서, 예교 문서를 작성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성균관은 유생교육기관이었죠. 각 기관마다 자기들만의 큰 대포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임금과 관련된 술은 온자를 많이 씁니다. 온자를 많이 쓰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궁궐 내에서 술을 다루는 기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서 만드는 술이 향온주였거든요. 거기도 온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하사한 술을 궁온이라고 했는데 임금이 매년 세계 기관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 술을 내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이 교서관에서는 그 복사 꽃필 때 홍도연이라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교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잔이 그 홍도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문관에서도 장미향기가 한창 오를 때 그때 장미연이라는 잔치를 베풀고 임금이 매년 1년씩 돌아가면서 그 술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때 장미연을 베풀고 그때 돌리는 잔이 장미배였습니다. 성균관에서는 벽송, 그러니까 푸른 소나무 그늘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계 기관뿐만이 아니고 사관원에서도 아란배라고 해서 큰 대포잔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천민들은 그 큰 대포잔을 돌리는 그 문화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이 여기 이 사진은 중국의 중국 난징의 이제 유산복수철 경주의 포석정을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물길 따라 잔을 띄워서 보내면은 자기 앞에 술잔이 도착하면은 그 술잔을 들고 시를 한 수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즉시 술잔이 도착하는데 실을 못 지었다 그러면 벌주로 술을 세 잔 마셔야 되거든요. 그런 게 이게 중국에서 유래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런 영향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그 그림으로 화가들이 그린 그림으로도 이런 유산 복수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선비들을 이야기할 때 풍류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풍류는 당연히 술이 있어야 되고요. 시가 있어야 되고 또 가야금 음악이 있어야 되고 글씨, 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술을 마시는 걸 이런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음악을 즐기는 보조수단으로 술을 활용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이 시서 음악 술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술자리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풍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런 문화 유산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시조가 그렇고 그림들이 그런 내용들. 주로 봄날에 선비들이 이제 술 꽃놀이를 하면서 술을 많이 즐겼는데 여기 권상신의 남고충약이라는 일종의 그 수칙, 법칙입니다. 그 관례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칙이었는데 꽃놀이를 가면서 꽃을 꺾는 자는 다음과 같은 벌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권했는데 막상 본인이 술이 약해서 술을 못 마신다. 그러면은 그 술잔을 꽃 밑에다가 한 잔 부어주면서 내가 술이 약해서 못 마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고해야 됩니다. 이런 벌칙을 씌워놨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명절에 일정한 시기에 마시는 술이 따로 있었습니다. 납주는 연말이죠. 그러니까 섣달 말일에 마시는 술이었거든요. 이 납주하고 세주는 정월 초하루 날 마시는 술입니다. 근데 세주의 특별한 거는 요 도소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조에는 주로 도소주를 마셨는데 도소주가 도는 잡다는 뜻이고 소는 삿댕김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죠. 그러니까 이 도소주는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술이었습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 보면은 대황하고 이런 거는 옛날 사약을 만들던 재료였습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한 약재였거든요. 이런 대황하고 길경 등 여러 가지 약재를 우물에 담가 전날 술 담기 전날 우물에 담가 놓습니다. 우물에 담갔다가 다음 날 새벽에 꺼내서 그걸로 술을 담는데 이 술을 마실 때는 동쪽으로 향하여 마신다 이래돼 있거든요. 이 동쪽이라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속 나올 거거든요. 여기도 동류수가 나오죠. 동류수는 서쪽에서 발원을 해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동류수입니다. 서출 동류수라고 해갖고 저희들 조상들은 좋은 술의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서출 동류수입니다. 서쪽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최고의 물로 치거든요. 그거는 사주 명리하고 관련이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3월 삼진날은 동류수에 몸을 씻는 행사를 했습니다. 요거는 부정적인 기운, 행운을 쫓는다는 그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아까 그 포석정에서처럼 흐르는 물에 잔을 띄워놓고 마시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 청명일에 마시는 술이 청명주였는데 청명 다음이 한식이었습니다. 한식이 끝나면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명주는 농주였습니다. 농주, 농사 일하면서 마시는 술인데 청명일 12일 전에 술을 빚습니다. 여기 이 청명주는 이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양주가 뭔가 하면은 저희들 예전에 할머니들이 술을 담을 때는 고두밥을 해서 누룩을 섞어서 바로 발효를 시킵니다. 그게 밥을 한번 준다고 해서 단양주거든요. 예전에 할머니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단양주를 담았습니다. 이양주라는 거는 밥을 두 번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밑술을 할 때는 쌀가루를 뜨거운 물로 쌀가루를 익힙니다. 그래서 반죽을 해서 밑술을 담고 한 48시간쯤 후에 다시 고두밥을 해서 한 번 더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밥을 두 번 준다고 해서 이양주거든요. 그 단오 날에는 창포주를 마십니다. 이 창포주도 조금 특이한데 술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포 뿌리를 이제 빻아서 즙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술을 담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날 창포주 그 단오 날 바로 창포 잎을 그러니까 머리카락 정도의 가늘기로 아주 가늘게 찢어 먹습니다. 그걸 잔에 띄워서 마시는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썼습니다. 이렇게 술 빚는 방법들이 이런 동의보감이나 이런 경제지나 현주방에 그 창포주는 이렇게 담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두절은 그 예전에는 유두절도 굉장히 큰 명절로 취급을 했습니다. 유두절에 주겹주를 마시는데 여기도 동류수가 나옵니다. 동류수의 머리를 담고 목욕을 합니다. 주겹이라고 해서 대나무 이파리가 들어가는 술은 아닙니다. 주겹이라는 말은 찹쌀로 빚으면은 맵쌀하고 찹쌀의 가장 큰 차이가 빛깔입니다. 빛깔도 그렇고 찹쌀이 단맛이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찹쌀로 담으면 굉장히 고급술로 취급을 합니다. 술빛이 푸른빛을 대나무 잎같이 푸른빛을 띈다고 해서 주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산곡수연이 아까 포석정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거는 그 왕희지가 이 난정에서 이렇게 마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이담로 같은 이런 분들이 유산곡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섯 곱이 흐르는 물, 또 그 술잔을 띄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여기는 뭐 시냇물 들어와서 아홉 구비를 만들어서 이제 유산 곡수연을 즐겼다,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것들은 좀 전에 그 그림이 나왔지만은 술을 마시기 위한 잔치가 아니고 술을 마시되 시를 짓고 음악을 즐기기 위한 자리였거든요. 저희들 옛 선비들은 술을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어떻게 술을 마셨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이걸 벽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술잔입니다. 이렇게 연꽃잎, 큰 연꽃잎에다가 술 석대를 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술을 부어서 빈혈을 갖고 요 중간에 뚫어서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요 줄기 끝에 입으로 빨아서 이제 마시는 거거든요. 이 잔을 처음에는 이렇게 마시다가 나중에 보면은 여기 벽통배라고 해서 연 씨앗 있죠, 씨앗. 씨앗을 잔 모양으로 이렇게 파내서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셨다는 그 기록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벽통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마신다는 그 이야기는 이분이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여름에 피서를 즐기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그 벽통주를 마시면서 남긴 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서거정의 사가집에 나오는 시인데 여기 보면은 연꽃 이야기도 나오고요. 술을 벽통배에 따라서 마시는데 뭐 아름다운 흠치가 식을 줄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저렇게 실제로 벽통주를 마시면서 시를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친구를 초대하는데도 그냥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운치 있게 초대를 하거든요. 아까 그 벽통주라는 행사가 요즘도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 그 선비들이 마시던 술을 그때의 운치를 한번 즐겨보자. 여기 보면 삼각대로 이렇게 연꽃을 받쳐놓고 요 안에서 술을 발효를 시킵니다. 그 누룩하고 그 고도라하고 치대에서 요 안에 넣어놓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서 발효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저걸 갖고 와서 마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요 안에 술이 들었습니다. 역시 연꽃으로 그 고도밥하고 누룩을 섞은 걸 이렇게 처마에 달아놓습니다. 처마에 달아놨다가 발효가 끝나면은 요 처마에 걷어와서 마시는 거거든요. 술자리 초대장은 그 흑윤이 그 친구 권필에게 보낸 초대장입니다. 얼마나 운치 있게 초대를 받았는데 옛날 화가들이 그림 속에 술과 관련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그 김후신이라는 화가가 그린 데케더입니다. 그 술 드시고 얼마나 기쁘면은 이 그림 이름이 데케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지금 완전히 술이 되셨죠. 그 가시 어디 날아갔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자세히 보면은 신발도 어디 벗어놓고 없죠. 술 취한 한 사람을 선비 세 분이서 억지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재밌는 거는 선비 네 분인데 여기 나무도 네 그루입니다. 근데 나무를 자세히 보면은 이 술 취한 선비들을 보면서 웃고 있잖아요. 나무도 가짠다는 듯이 이제 웃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윤복의 유곽 쟁문이라는 게 이제 기방 앞에서 상옥이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그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는 야연이라는 건데 그림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고기를 굽고 있죠. 옛날에는 소고기 그러니까 소를 잡지 말라는 그 법령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고기를 먹더라도 그냥 구워 먹는 법은 없었습니다. 국으로 끓이거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인지 고기를 지금 구워 드시고 계십니다. 물론 술잔도 있고요.
이 그림의 특징은 뭐 여기 갓을 쓴 분들도 있고 뭐 탄건을 쓰신 분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만에 아주 귀한 고기를 구우니까 너도 나도 같이 모여서 이제 그런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야유 풍속도라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한 분이 쓰러져 있죠. 그 아까 대쾌도에서는 그래도 선비 세 분이서 술 취한 한 분을 이제 억지로라도 끌고 가는 그림인데 이분은 지금 완전히 뻗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술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이제 농번기, 수확기 그리고 타종기에 제사 지내기 위한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술은 그러니까 신을 대접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거죠. 술이 특히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술은 100가지 약 중에 최고다. 백약지장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독 중에서도 최고의 독이다는 백독지장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되기도 하고 또 독이 되기도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술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약기운이 잘 커지게 하는 거고 혈맥을 통하게 하고 근심을 사겨주고 기분을 좋게 한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술을 단순히 술로 먹는 것보다는 약으로서 또 약의 보조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겁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마시는 술을 전담하는 그 기관이 관청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양원서, 조선시대 사원서인데 이 사원서 터가 지금 전북 서울청사 뒤에 조그맣게 터만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없고. 이렇게 여기가 옛날 사원서 터였다는 표지만 이렇게 하나 써가 있거든요. 요게 그 사원서에 있던 향온주라는 술입니다. 이 술의 특징은 이제 향온곡이라는 전용 누룩을 사용을 하고 하거든요. 옛날에 그 최남순이 조선 3대 명주라고 이야기한 게 있고 그거 말고 요즘 그러니까 전통주의 3대 명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향온주하고 떠먹는 막걸리 이화주 있습니다. 이화주하고 또 녹두 그 누룩을 쓰는 백수환동주라고 있습니다. 백수환동주는 백수가 흰머리잖아요. 흰머리가 환동입니다. 어린 아이가 되는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향원주, 백수환동주, 이화주는 세 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술을 담는 전용 누룩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술들은 그냥 밀로 만든 누룩을 쓰거든요. 아무 술에나. 근데 3대 명주라고 하는 향원주, 백수환동주, 이하주는 그 술을 담는 누룩이 전용 누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들이 명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녹두까지 넣어서 누룩을 만드는 거니까 술은 뭐 좋기로서는 뭐 이보다 다른 게 없겠죠.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는 감초, 약방의 감초잖아요. 어느 약에나 다 들어가는 게 감초인데 감초에 대한 언급보다 술에 대한 언급이 훨씬 많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그만큼 술을 약으로서 대접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조리서 특히 이제 안동지에서 나오는 고 조리서가 많죠. 응식비밀방부터 해서 수은잡방이라든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조리서를 보더라도 밥에 대한 요리법보다는 술 빚는 법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거든요. 그만큼 저희 조상 선비들은 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진심이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술 종류도 엄청 많거든요. 이제 풍류로 술을 즐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거는 시에 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시의 선비들은.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술에 대한
술을 마시면서 지어놓은 시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명일 우작은 그러니까 내일 또 마시자는 이야기입니다. 명일 우작이 내일 또 마시자는 이야기인데 아마 저 죽었어야 이제 술을 그만 마시지 않을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송강정철의 뭐 이제 권주가잖아요. 이거는 권주가 장진주석 그 이제 권주가인데 이제 먹세 먹세 한 잔 먹세 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꽃피면 달 생각하고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선비들의 술에 대한 이야기. 꽃피면 달 생각하고 달 밝으면 술 생각하고 술 얻으면 벗을 생각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조인데 시조에도 사설 시조에도 술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술 때문에 이제 특히 영조 시대에는 술을 못 마시게는 금주령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술 중에 백성들은 배를 굶고 있는데 양반들은 그 귀한 살을 엄청 들여서 술을 빚어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실제로 영조 시대에는 법으로 술 마시는 걸 금시시켰습니다. 물론 뭐 어느 나라 금주령이든 마찬가지지만 피해가는 방법은 또 다양하게 또 많습니다. 양반들은 그걸 다 피해서 또 술을 마시고 있거든요. 그 세종 때 이제 계수교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술에 대한 폐단이 많으니까 술에 마시는 걸 조심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대신에 술을 마셔도 괜찮은 때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손님 접대할 때, 그리고 어르신 동양할 때 이렇게. 술은 어르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양 부족이 굉장히 심할 때였으니까 심지어는 조화주라는 술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술인가 하면은 막걸리를 담아서 이렇게 그 담아놓으면은 하루 이틀 되면 이렇게 하얗게 깔아앉잖아요. 그 위에 맑은 부분이 청주입니다. 청주는 또 마시고 깔아앉은 찌꺼기를 그냥 그 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걸 꿀을 타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드시라고 그거는 그 영양분을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조화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른들 공용할 때도 이런 술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 고문은 규합총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본이고 여기 간본입니다. 문헌 속에 보면 술 이제 취하지 않는 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뜨거운 물로 세수하고 머리를 수십 번 빗질하면 술이 깬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동의보감에도 술은 석잔 이상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선비들은 술을 마시는 양을 석잔으로 제한을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석잔을 한 개로 본 거였습니다. 이제 술을 조심하라는 내용들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둘째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참다운 술 맛이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그러니까 많이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살짝 취하는 게 술의 진정한 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그 사소절이라는 거는 그 선비들이 지켜야 할 아주 작은 예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구의 사소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선비들이 지켜야 할 생활 태도 아주 사소한 것을 다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마셔서도 안 되고 그 혀로 술 마신 뒤에 혀로 입술을 닦아서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적어놓습니다. 이 사소절의 내용은 요즘 봐도 다 고개를 끄덕거릴 만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내용들입니다. 요 왼쪽 사진은 그 서원이나 향교에서
그러니까 향음술에 나이 드신 연륜이 높으신 분을 모시고 주빈으로 모시는 거죠. 주빈으로 모시고 술에 대한 예절을 배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술 때문에 생기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조상들은 술을 마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심하면서 특히 이제 유생들에게 술에 대한 예절을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죠. 요 잔이 그 송광정철의 술잔인데 선조대왕이 그 송광정철이 그 술을 엄청 좋아했는가 봐요. 하도 술 먹고 사고를 치니까 선조대왕이 잔을 은잔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요 잔으로 한 잔 이상 마시지 마라. 근데 송광정철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은세공업 채공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걸 납작하게 펴서 술잔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이만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잔으로 한 잔씩 마셨더라고요. 여기 성종 때 정승인 손순효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분은 손순효라는 이분은 외교 문서를 전담하던 분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중국에 국서를 보내야 되는데 급하게 이제 성종이 손순효를 불렀죠. 근데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제 손순효가 왔습니다. 그래도 그 국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쓰라고 했는데 아주 성종이 흡족하게 써서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고 역시 은잔을 하나 내렸습니다. 똑같이. 그때는 성종이 손순효하고 이 잔으로 세 잔 이상 마시지 말아야 됐습니다. 역시 손순효도 이런 식으로 잔을 펴서 넓게 만들어서 큰 잔으로 마시게 되거든요. 물론 뭐 술을 마시다 보면 풍류만 있는 건 아니죠. 부작용도 상당히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취태백입니다. 태백은 술 취한 그 이태백이거든요. 여기 중간에 이분이 술과 음식을 얼마나 드셨는지 대놈볼록하게 해서 이렇게 만취된 상태에서 이제 앉아있습니다. 임금이 불러도 술이 취해서 못 간다고 이야기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요거는 김홍도도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러거든요. 엄청. 그래서 호를 자기가 지은 호가 취화선입니다. 그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그린 그림과 글씨입니다. 글씨를 보면은 실제로 술 취한 느낌이 좀 나죠. 글씨체가. 가양주 빼고는 또 술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양주는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술입니다. 그 가양주의 술에 그 집안의 가양주를 알면은 그 집안의 병력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술은 약주로 많이 드셨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술을 늘 담다 보니까 그게 전해 내려오면서 가양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양주를 분석을 해보면 아 예전부터 이 집안은 그 폐가 약했구나. 이 집안은 뭐 대대로 위가 안 좋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양주를 보면. 가양주는 가장 큰 역할이 옹제사 빈객입니다. 제사할 때 쓰는 술로 쓰는 거고 손님을 접대할 때 대체적으로 가양주는 초겨울에 씁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술은 저온에서 발효할수록 맛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초겨울에 담아서 겨울에 추울 때 발효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맛있는 그 맛이 깊은 술, 가양주하고 안주, 이제 주안상, 이걸 주안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주도 그 가문의 격에 맞는 안주를 따로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런 가양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지금 없어졌거든요. 600여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양주가. 근데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일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주로만 술을 담겼거든요. 일본식으로. 또 한국전쟁 이후에는 밀주, 그 제가 어릴 때도 밀주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 이제 가양주가 점점 없어지고 이 침출주라는 게 당금주입니다. 도수 높은 소주에 약재라든지 과일을 담아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많아지는 거죠. 안동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조리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일본 시방칸데 이게 음식 띵이방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전에 수은 잡방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요거는 1540년대 발견된 겁니다. 요거는 남자분이 한문으로 쓴 조리서고요. 음식 띵이방은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데 여성이 쓰신 조리서입니다. 또 요거 외에 온주법이라고 해서 여기는 온주법에는 주로 술 담는 법을 많이 해놨거든요. 요거는 그 의성김씨 청계종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책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이제 양조장,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양조장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1907년에 새로운 주식법을 공포를 하고 주류 단속을 강화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청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청주라는 것은 저희들 조상들은 술을 담고 찌꺼기를 가라앉히고 위에 맑은 부분을 청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누룩 말고 이제 보통 코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누룩으로 담고 일본식으로 담은 술을 청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전통의 청주는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때도 일본식 청주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유리병에다가 디자인까지 해서 고급스럽게 나오고 조선 탑주는 그냥 주전자 아니면 나무 항아리에 담고 이렇게 있습니다. 대접이 이제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현재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요즘 현재의 주식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살 중량 여기는 살뿐만이 아니고 그 전분질을 다 이야기합니다. 술에 들어간 전분질 대비 누룩 사용량인데 1% 미만 누룩 사용량이 1% 미만은 청주, 1% 이상은 약주로 분류를 합니다. 대부분 아까 그 고조리서에서 나오는 레시피에 따르면은 누룩 사용량은 대부분 한 10% 정도 되거든요. 살무게 대비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 미만 정도 1% 이상은 약주로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청주를 만들어도 청주라고 사용을 못합니다. 약주라고 붙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즘 나오는 그 우리나라 양조장에서 나오는 청주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기 뭐 만찬주로 많이 쓰이는 풍정사계에서 나오는 봄춘자 써서 춘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주 오메기 맑은 술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청주라는 이름을 못 쓰니까 주식법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청주라는 이름을 못 쓰니까 맑은 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청주라는 개념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처럼 경주법주처럼 한국에서 생산한 일본식 청주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조선은 왕조실록에 청주가 100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약주는 한 50여 번 정도밖에 언급이 안 됐는데 그만큼 청주가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술이라는 게 청주라는 게 청주가 일본 술이 절대 아닙니다. 부인필지의 음식 총론의 제일 앞쪽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밥 먹기는 봄같이 하고 요 그대로 나와있거든요. 밥 먹기는 봄같이 하고 국 먹기는 여름같이 하고 장 먹기는 달같이 술 먹기는 겨울같이 하라. 술은 차게 해서 마시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술은 차게 마시라. 예전부터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 그렇게 초겨울에 담기 시작해서 술은 저희들 옛날 술들은 발효 기간이 굉장히 긴 술들도 많았습니다. 겨울 내내 발효를 해서 봄부터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 겨울에 빚는 술은 저온 발효기 때문에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여기 이제 양주방, 그러니까 1837년에 나오는 고문은 문헌입니다. 거기에 보면 양주방이라는 책에 보면은 창포주를 데워 먹으면 건강하다는 얘기. 17세기 말에 보면 주방문에 보면 끓이는 술, 그러니까 자주라는 술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술이 차에만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술을 데워 먹는 거는 일본 문화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전 저희들 문헌 속에서도 데워 먹는 술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주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와인을 끓여서 마시는 백미쇼, 데워 먹는 사케, 우리나라의 모주 똑같이 데워 먹는 술인데 결코 이렇게 데워 먹는 뜨겁게 마시는 술들이 일본에서 전해진 문화는 아니다. 즉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문화다. 이런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술은 아까 동의보감의 백약지장이 되기도 하고 백독지장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그 술 때문에 웃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마시고 웃는 사람들도 있고 술 때문에 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 선비들은 단순히 목적이 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풍류로서 술을 마시면서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그 결과가 요즘 전통 문화로 지금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 보존이 되고 전통 문화로 보존이 되고 아직까지도 그게 전통이 남아있고 그런 겁니다. 옛날 선비들께서는 하여튼 술을 술로서 마시지 않았다는 고음 하나만 좀 알고 계시고 감사합니다.